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 주 주간활동 보고서. 이번 주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얘는 들지 말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러 갑시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될것 같아. 그, 내 입으로 말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봅시다. 먼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주일의 여정입니다. 12월 3일 뭐였는지 볼까요? 씨, 더 많이 쟁여둘 수 있겠네 해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뭘 쟁여놔? 무슨 말이야? 너 뭘 쟁여놔? 본 적이 없는데? 어? 잠깐만, 11월 3일부터 팔로우 중? 한 달 전에 팔로우 하셨어? 뭐지? 이분이 나한테, 이거 그날이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그, 이모티콘하고 그거 커미션 맡기는 거, 오늘 커미션 맡겼거든요? 예, 커미션 맡기는 거, 이거, 그, 이때까지 해도 트위치가 망할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거 포인트로, 이번 12월 중에 모이면은 그때 커미션을 맡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날 처음 딱 올렸거든요? 근데, 딱 올리자마자, 저 복치에게 영혼까지 털린 그지라는 분이 올렸어. 포인트를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누구지 하고 보니까 한달 전에 하셨던 분이더라. 한달 전에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리킬님, 갑자기. 근데 채팅은 이때 처음 본 거란 말이야. 채팅도 안 치고 보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누구세요?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갑니다. 딱 보신 게, VR에서 좀비 잡는 것좀 TV에서 보던, 좀비 잡는 거좀 보니 보이던. 내가 한달 전에 좀비 잡는 거 했던가? 딱 그때 보신 분이더라고.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트위치가 망할지도 몰랐지. 그래서 포인트로 이거 1만 포인트면은 되지 않을까 하면서 포인트로 모으고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맞죠? 그래서 이때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 감사합니다. 영도는 뭘본 거니? 안경 껴주세요. 크클릭을 갖고요. 오늘 안경까지 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창구야 진정해봐. 아니야 알았어. 너의 흥분한 마음은 알겠는데 진정해봐. 왜 카페야, 흥분한 근데? 너의 마음은 카페? 알겠는데 조금 진정해봐. 아무튼 출근을 영도까지 그때쯤 한다는 얘기다, 보면서 이때 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야, 발로를 까부님. 했습니다. 내일부터가 뭔 진짜 소리니? 이때가 딱 그땐 것 같아. 팀장하고 나보짱하고 같이 발로를 한 시즌인 것 같아요. 팀장이네. 이때 발로 용병한.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아니! 야, 일요일까지만 해도 실버 2였잖아! 지금 왜 골드이냐고! 뭐냐고! 아니, 티어가 그렇게 금방 오르는 거냐?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팀장 버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야, 일주일 전 아닌 이 정도면? 일주일 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올라갔다고. 쭉쭉 올라갔다고. 아니, 이틀 만에 두 단계 올랐어. 정확히는 그래. 이틀 만에 두 단계 올랐어. 아무튼 이때 발로를 했다. 뭐 발로야 늘 똑같죠? 뭐 맨날 보던 건데. 근데 이때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때 오른 건 아닌데, 올라가게 돼가지고, 나 지금 티어에 맞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한판한 판이 힘들어. 조금 빡세. 나는 나보짱이랑 같이 해도 한판한 판이 좀 빡세. 나랑 하는 것도 나왜 이틀 그런지 아닌데 알아? 뭐 왜? 나보짱 말고 다른 애들이 그냥 썰려 나가잖아! 맞아 그건 계속 썰려 맞아. 나가! 아니 얘네들 이티어가 아닌데 올라와 있는 느낌이야. 아니, 우리가 티어, 그 파티에서 상위 티어를 잡고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조승민님한테 솔직히, 조승민님하고 같이 하면은 지금 너무 어렵거든? 이거를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무게를 파야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조승민님한테 딱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어. 조승민님이 지금 보고 있진 않을 텐데, 딱 둘 중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랭크를 올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던가. 나는 그냥 아이언이 좋아요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은, 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플레이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 보면은 포지션이 맨날 애매해. 그쪽 이제 아이언 티어에서 정확하게 내가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잘 못 봤는데 조승민이랑 게임 하면은 그런 거 모르겠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진짜 나는 총을 쏘러 게임을 들어왔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총이 좋으면은 발로란트 말고 총 쏘는 게 좋은 게임들이 있어요. 카스2라든지 콜 오브 듀티 시리즈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안 맞지. 무빙샷을 때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샷이 안 맞는 건 나도 뭐라 할 만한 처지는 아니니까. 헤드라인 못 잡는 것도 똑같아. 근데 적어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시작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잖아. 교전 중이면 생각을 못해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잖아. 조승민님은 계속 숨더라고. 보면은 내가 볼 때마다 숨어. 내가 일단 볼 때는 내가 먼저 죽었을 때거든요. 내가 먼저 죽고 조승민이 사는 상황이면은 그 상황이 얼마 없긴 한데 그 상황이면은 맨날 숨어있어. 숨어있으니까 산 거를 본 거겠지. 근데 조금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 뒤도는 걸 봐준다던가. 마이크도 안 키잖아 조승민님은. 파티인데 마이크를 안 쓰잖아. 그래가지고 그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돼 이거를. 예를 들면은 뒤에 적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말로 뒤에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뒤에다가 핑을 미친듯이 찍던가. 아무것도 안해. 죽으면 그냥 놀아.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옆에 사람이 죽으면은 왜 죽었는지 생각 좀 해보고. 조승민님 좀 그래. 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 그쪽 티어가 그거를 안 본다는 건 알겠는데 티어를 올리고 싶으면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죽고 나서 화면 전환될 때까지 한 1초인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핑을 찍어줘서 늦은 건 맞아. 근데 늦은 건 맞는데 죽은 당시에는 그 상황을 볼 거 아니야 옆사람이. 그 뒤에 나만 알 수 있는 거 있잖아. 적이 어디서 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민영 할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찍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티어가 안 올라간다고 하지 말던가. 그것 때문에 티어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조승민님 성토장인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연막을 내가 대충 했거든. 이제 바이퍼에서 여기서 연막 쓰는 건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날 처음 해봤어. 와 오퍼 까비. 이러면은 이제 비나 미드에서 죽는 거잖아. 그거 어디서지? 저때 양리오님이 돌격을 진짜 잘했거든. 돌격만 진짜 잘했어. 이 미드에서 적 발견했다 치고 이걸 못 잡은 건 내 잘못이지. 맞지 정인도 아닌데 뭐. 그리고 3대1이라서 뭐 어차피 이길 생각이었으면 더 바로 그냥 뭘 하던가 하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오퍼가 있네. 아니 경쟁이었으면은 딱히 난 일단 엔티지랑 안 맞음. 야 저거 왜 안 부서지냐. 지금 봐도 웃기네. 아니 다 부숴놓고 저기에다가 클래식을 8발을 박아야 죽는 터진다고? 저게? 맞아?
저 벽 맞아 저거? 개웃기네. 아무튼 3일은 이거를 하고 그리고 원래 일요일이 보고서 쓰는 날이죠. 예, 보고서를 땡땡이 치고 계속 발로를 했어요. 보고서 땡땡이 치고 계속 발로를 했어요. 이전에 지금 얼마나 했냐? 한 2시간 반 정도를 발로를 했잖아요? 2시간 반 발로를 하고 갔다 와서 발로를 또 했어! 발로를 3시간? 4시간? 4시간쯤 더 했어! 와... 씨. 너무 땡땡이 많이 친 거 아니야? 4시간쯤 땡땡이를 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썼죠? 근데 보고서 내용도 다 똑같아! 어우 야 저건... 어우야 저건 저번 주 보고서를 보세요. 예. 네. 아무튼 보고서를 썼다. 보고서를 쓰고 나도 그런 거 해놓을까? 뭐 뭐야 남의 팔로우가 돼 있어요? 아 이때가 그때다. 이때가 춘등님 메이드복 입는다고 첫 말 들 때다. 준등님이 영상 하나 가져와주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상? 영상 가져오면서 아 이거 조회수 채워지면 메이드복 입어요 하고서 나한테 알려준. 근데 왜 나한테 땅콩 떼고 오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날이 있었다. 이게 일요일이었고요. 자 월요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 이제 앉아가지고 왕. 아. 이번 주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 팀장이랑 나보짱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체면 칠해냈다. 내가 브론즈 3보단 위에 있다.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번 주는 나보짱보다 팀장이랑 더 많이 놀았네. 그래서 왜 올라왔어? 안 올라온다며. 왜 티 왜 올렸어? 안 올라온다며. 아 올리고 싶지 않았어. 근데 팀장이 연승해줬어 이날이야. 내가 알기로 이날이야. 팀장하고만 같이 한 날. 진짜. 원에이 깔면은 발이 보여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겼어. 네, 그래서 원에이거든. 이겨다, 이거다. 이거다. 레이나가 미친 게임 해준 날. 나 있었나? 아니, 나보다 없었어. 이때 레이나가 미친 게임 해준 날. 아니 이거 다시 보면 개웃김. 1라운드였거든요? 1라운드예요. 레이나 달았나봐. 자 시작을 해서 지도를 보고 있어요. 레이나가 하수도로 갑니다. 하수도로 갑니다. 하수도에서 킬을 하고 그 다음에 킬이 두 개가 더 올라오고 뭐야 쟤 하고 있는데 레이나가 A에서 저걸 더 발견하고 하나 더 잡고 라스트로 뭐야 쟤 그냥 나가서 에이스를 하고 와. 레이나가 진짜 이런 게임 있었어. 이거 4대1로 끝났거든요? 상대가 써렌 쳤어. 레이나가 매판 저래. 나갔다가 한 3명 잡고 들어와. 그러니까 상대가 의욕이 깎이는 거야. 심지어 잠깐만 여기 심지어 2라운드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2라운드에 미드를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이거 이때 오맨이 연막을 쳐주고 난 여기를 보고 있는데 미드로 왔네. 와 이거 아 이때는 아니구나. 이 다음 라운드인가 보다 그러면. 위에서 나는 이제 계속 C에다가 함정을 깔았죠. 사이퍼는 난 이게 가장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 계속 막고 있어봐. 인데? 어? 어? 안 들어오는데? 저기 안 보이. 그러니까 저기 2라운드는 맞는가 보다. 근데 좀 더 전이었나 보다 시점이. 나갈 거니 안 나갔다. 폴을 깔면 점이 좀 더 전이었나? 오우씨 언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전 맞다. 지었어? 네온이 들어오려다가 걸려가지고 맞아 죽고 이러고 애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 이후로 씨로 안 오더라. 못 들어왔어? 이 이후로 씨로 안 들어오더라. 진짜 개웃기. 믿으네. 들어왔네. 아무튼 이때 4대 1에서 상대 항복해 가지고 끝났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된. 이거를 기점으로 진짜 경쟁전 6연승인가 했거든요. 물론 게임 자체가 쉽게 끝난 감도 없잖아 있는데 팀장이랑 같이 하니까 야 연승이 그냥 계속 와. 내가 아마 이날 승급을 한번 했을 거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번일 텐데. 이거 끝나고 랭크 몇인지 한번 보자. 너 언제 끝났니? 13대 5? 이때 실버 3 맞지? 아 이때 골드로 올라갔다 씨. 이때 끝나가지고 실버 3에서 골드로 승급을 하고 내가 MVP도 먹었었네. 여기서 닉네임이 보이는 건 파티입니다. 여기서 골드로 올라가고 어 뭐야 됐어. 골드로 올라가고 나서 게임을 또 쭉 했어요. 진짜 이날은 신속 백원 다 이겼어. 신속은 1승 1패인가를 줬는데 2승 1패인가 1승 1패인가 신속도 한 판밖에 안 줬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겼어. 진짜 내가 팀장 쩔이라고 하는 게 괜히 한 말이 아니야. 몇 연승을 했는지 지금 6연승인가를 했거든. 그러고 그 다음날 버스 태워달라고. 그 다음날 버스 태워달라고 나보짱 팀장 같이 해가지고 버스 태워줘 했죠. 그래서 버스 태웠니 우리가? 어 몰라 등급 올라가지 않았나 이날? 내가 알기로 이날 골드 1을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승리 이날 골드 2를 찍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와 진짜 빡세게 이겼네. 14대 12로 이기네. 연장전까지 가서 이거 이기네. 레이나 이거 차이 아아 아, 레이나 왜 레이나 잘하지 않았어? 나보짱 레이나 초반보다 갑자기 숙련도가 갑자기 확확 올라가. 나? 나? 우리 뭐예요? 느낌이 왜? 그런 느낌인데? 아, 골드 2는 한참 멀었구나. 한참 뒤에 올린 듯. 올랐구나. 아무튼 내 기억으로는 그래. 이날 골드 2인가 올랐어. 오, 축축. 맞나? 마지막쯤 보면 알 수 있지. 마지막 게임 결과창에 뜰걸? 우리가 모이면 보통 경쟁밖에 안 하잖아? 경과증을 나시죠. 채권? 맞아요. 채권. 이게 막판. 아니네? 한참 네, 멀었네. A쪽에 그거? 카메라? 아니 대체 얼마나 게임을 한 거야 너? 야 이때 6시가 40분 했어. 6시가 나셨네 진짜. 네. 나이스. 6시간을 경쟁한 거야? 쉐. 근데 진짜 사이퍼 말이 안 돼. 사이퍼가 진짜 말이 안 돼. 어? 헬 왜 타? 헬 왜 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돌려야 돼. 아씨 이러면 이로 갈 텐데. 나 돌릴게 내가. 6시 11개인 이때 이기고 아... 덜 깨야지. 덜 깨야 이기지. 바로 극찬해 주네. 덜 깨야 이기지. 한랑짱도 같이 했었네. 아 5인큐구나. 바로 아, 골드 2 맞지. 야. 그래 이날 마지막에 골드 2 올리고 이 이후로 에 한랑짱도 있었네요. 한랑짱 이거 5인큐야. 저거 한 분 데려온 분도 운찬 씨도 한랑짱 지인이잖아. 그래서 이때 골드 2 올리고 이 이후로 랭크가 안 올라가요. 내 한계선에 도착했다 이거지.
나 한계사 도착했다 이거지. 그리고 이날까지 재밌게 했어 게임을. 어? 그리고서 그 다음날 대망의 날이 나옵니다. 12월 6일 무슨 요일? 수요일. 수요일 돼가지고 저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불탔다는 거야. 아 이게 그날이에요. 우리 집이 불탄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예? 불타요? 우리 집이 왜 불타? 하고 봤는데 그때 이제 비몽사몽 상태로 눈 뜨자마자 디코박에 우리 집 불타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에? 왜 불타? 하고서 봤는데 아 트위치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27일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세요. 예? 짜잔. 예? 그거 딱 봐가지고 아니 우리 집 불타는 줄 알았는데 강제 철거였네. 불타 철거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날 어디로 갈지 고민했죠. 보통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킥을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거야. 1년 전에 그 720p 사건 때부터 킥에다가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어놨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사할 준비를 해놨어. 근데 그때는 동시송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송출을 고민을 했는데 킥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킥이가 너무 귀찮았어 그때는. 거기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트위치에서 동시송출하지 말래. 1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아이 동시송출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면서 그냥 트위치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 동시송출을 사실 이거 말고 아프리카 쪽을 같이 했었단 말이야. 1년 전에 아프리카 쪽을 하다가 킥은 이제 준비만 해놓고 닉네임만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날 아이고 내가 갈 때는 킥밖에 없다. 거의 주변 여론이 그랬어요.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주변 여론이 어? 아프리카 간다는 사람 별로 없고 치즈직은 이때 솔직히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킥밖에 없었어. 킥하고 유튜브 기껏해야 가끔 브이라운지 정도? 브이라운지도 솔직히 유튜브 편하게 보는 플랫폼이라 딱히 뭔가 없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휴 이거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킥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벤트 투표를 했었죠. 근데 야, 무슨 이벤트 투표가 여장으로 넘어가기가 선택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갑시다 하고서 이제 게임하러 갔죠. 게임은 이때 이제 내가 전날에도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프리카에 사람이 많이 몰림 그러겠지. 아프리카에 사람 많이 몰리겠지. 그 이쪽에서도 범이육 말고 다른 방송이 되게 많아요. 범이육도 솔직히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프리카 기존에 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범이육을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을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세팅도 거의 다 돼놨고 아프리카도 세팅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쪽하고 고민을 한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는 그게 있어. 다른 것보다 내가 지금 킥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프리카는 그 뭐라고 해야지? 프로그램 하나를 고화질로 보려면 다운을 해야 돼요. 그 다운 하나가 되게 걸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계속 고민은 계속 했어요. 아프리카는 뭐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야 하고 킥은 음지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근데 아프리카도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가지고 다운하기 귀찮아. 그치.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한 번 다운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그 한 번이 어려워. 최초 한 번 다운로드가 힘들어. 그 한 번만 다운로드하면 그 이후로 할 게 없는데 그 한 번이 어려운데 중요한 건 치직도 다운받아야 한대. 치직도 전용 방송 그 보는 거하고 그게 다운받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사 시즌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유입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포테토 브루타토 브루타토 이거는 내가 이 전날까지 솔직히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 트위치가 지 불탈 줄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뭐 할까를 전 방송에서 끝날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패러디님이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소매 넣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받은 김에 했지. 원래 그냥 다른 게임 하려고 했는데 원래 갑자기 프로스트펑크 하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프로스트펑크를 하고 싶었어. 아니 분위기가 딱 그렇잖아. 갑자기 우리 집이 불타. 불타는데 강제 철거야. 이걸 딱 하니까 머릿속에서 프로스트펑크 그 시나리오 중에 내가 이후에 한 게 있거든요. 윈터홈의 몰락. 딱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야 이거 몰락 아니야? 우리 몰락 아니야? 어디론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게 엔딩이 기차 타고 도망치는 거거든요. 우리 기차 타고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걸 하려고 딱 켰는데 브루타토 이거 선물해 줬다니까 그냥 브루타토 먼저 했죠. 게임은 재밌어요. 게임은 재밌는데 뭔가 뭔가 좀 애매했어. 이게 뱀서류 게임이잖아요. 뱀서류 게임이 초반에는 되게 재밌는데 중반쯤 가면은 뭔가 재미가 없어. 나는 그래요. 나는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 향상심이 안 느껴지더라고 중반부터는. 그래가지고 중반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두 번인가 깨다가 실패했나? 뭐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그냥 게임 껐어요. 하지만 허접이죠? 나보다 치력 빨리 달죠? 개쳐 맞죠? 개쳐 맞는 허접이죠? 저 보스 이 보스를 지금 이게 두 번째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두 번쯤 잡으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고. 딱 2승 허접이구나. 2승까지 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 재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상승하는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삿짐을 싸야 하나 이제 고민. 이삿짐 여기서 이삿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청자입니다. 님들 끌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날이야. 이날은 그걸 고민했어. 이삿짐 히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삿짐 히스님 이삿짐 여러분들을 그냥 끌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나 봐주는 사람 솔직히 많이 없잖아.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고정 시청자라고 내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만 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큐님하고 헤이스님하고 패러디님 정도는 고정 시청자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 세 명은 내가 가자고 하면 갈 것 같아. 나는 아니. 나보짱은 님은 방송인이잖아요. 님은 방송인이잖아요. 님은 시청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아 시청자만 하는 거면 내가 님도 끌고 갈까 고민했어. 근데 이제 스트리머니까 스트리머로서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아 근데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아 스트리머로서 끌고 갈 거야. 킥으로 와 얼른. 어? 아유, 킥으로 와서 여장 한번 하면 어그로 끌 수 있어. 화이팅. 미친 건가? 아이 저 씨 미친 건가? 얼굴만 공개 안 하면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얼굴만 공개 안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 얼굴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기가 너무 이때 자막화 장면을 포함시키거나 이제 치즈집 관련해 가지고 이때. 영상이라든지 이거 약관이라든지를 좀 찾아가지고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치즈직은 봐야 돼. 여가부가 얼마나 힘을 쓸지도 모르겠고 그쪽은 좀 오랫동안 봐야 돼.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쪽은 치즈직은 아직 시기상조야. 정식으로 나오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방송에서 몇 번 말했는데 치즈직은 다른 것보다 베타 테스트에
들어가는 권한이 너무, 그 신청 권한이 너무 짜증나. 아니, 보통 테스터를 모집합니다 하면은, 어? 이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지? 신청을 일단 받아놓고 어? 시청자 순으로 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팔로워가 많은 사람 순으로 끊어가지고 몇 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뭐 이러면은 아 일단은 사람이 많은 사람부터 테스트를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신청 조건이 팔로워 1만이야. 난 그거를 보고 이 자식들 돈 되는 사람만 받을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 맞아. 애초에 기업이니까 돈 되는 사람을 받는 건 맞는데, 맞는데 그거를 시작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은 나는 반감이 좀 많이 들어요. 심지어 이게 아주 깨끗하게 운영을 할 거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어? 여가부가 지금 어? 이거를 검열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더 안 입고 온 거야 지식이. 어? 안쪽에서 뭐 아 이거 키 이제 트위치랑 플랫폼도 비슷하고 생각보다 검열이 빡센 것 같지도 않고 라고 말을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안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돈 되는 사람은 검열을 좀 느슨하게 하고 돈 안 되면은 검열 빡세게 해서 나가게 하고 그러겠단 소린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식은 한 3-4개월 정도 정식 오픈하고 3-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학구가 얼마나 이제 탄압을 받는지부터 해가지고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내 시청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면은 시청자가 적었을 때 어떤 취급을 받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나비짱 주 컨텐츠 여장으로 가자.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아, 헛소리 하지 마. 와, 씨, 30명이 넘었대. 32명이었구나. 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와, 너무하네. 내가 아무튼 간에 이삿짐을 싸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했어. 근데 이삿짐을 싸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이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킥이 너무 안 좋고 아프리카는 괜찮지 않을까란 말을 계속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리카를 계속 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지금은 트위치하고 킥하고 동시송출하면서 채팅창도 한 번에 통합을 됐잖아요. 이때는 그거를 몰랐단 말이야. 킥에서 동시송출이 되는 건 아는데, 채팅창 통합이 될지 말지를 내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게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는 애초에 한국 앱으로, 한국 인터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도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동시송출이 된다고 하면은, 트위치 쪽 이제 아직도 뭐라고 해야지,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트위치 방송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아프리카로 갈까가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로 넘어가면은 거기는 1080p로 클립을 따면서 있을 수 있어. 와, 봐봐 이때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킥도 클립 딸 수 있어. 물론 아프리카는 내가 알기로 클립이 5분까지 돼요. 클립 길이가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킥으로 아프리카를 버린 이유, 그 아프리카 이미지가 아직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못하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어차피 사람들 다들 넘어가면은 정화종이 어떻게 돼가지고 될 수는 있는데 당장은 킥에서 있으려고요. 아프리카 쪽은 생각 좀 더 해보고, 적어도 트위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클립이 심지어 공유도 돼. 아무튼 이때 아프리카로 간다고 우겨놨다. 우겨놨다가 이날 저녁 방송.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아프리카든 킥이든 일단 넘어갔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 다음날이 여장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급해. 그 와중에 킥으로 넘어가면은, 아니 킥이란 트위 이제 아프리카랑 넘어가면은 던지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들을 이렇게 해놓고 발로를 했어요.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거고 일단 발로를 했어요. 왜냐? 야, 말을 해야지 왜 발로부터 하냐? 심지어 시작부터 발로네? 시작부터 발로네? 한 2시간 반 정도 발로를 하고 여창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아이씨. 나서 이제 이것저것 봤지. 모니터. 아프리카 쪽을 넘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홈페이지 들어가 봐가지고 이제 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후에 킥에서 이제 채팅창을 다시 한번 보니까 킥에서 동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또 기울어. 아프리카를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또 기울어져. 마음이. 와, 진짜 내가 팔랑귀라는 거를 너무 이날 급격하게 느꼈어. 하루 만에 생각이 킥으로 당연히 킥으로 넘어가야 한다 해서 아프리카로 같이 동시 송출을 할까 해가지고 공지를 올렸죠. 근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킥으로 넘어간다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 이날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지만 포인트로 쓸만한 거 이제 없어도 되지 않을까. 포인트 필요한가? 그리고 아 킥이 내가 킥으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킥도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방송 한번 들어가 보면 알 텐데. 이거 좀 그거 한 분을 넘어가면 알 텐데. 아닌가? 킥은 포인트가 없나? 구독이 있는 분인데 킥 포인트가 없네? 그러면은 없는 게 맞다. 킥 포인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포인트가 없네. 아무튼 킥이 트위치하고 너무 비슷해. 아 던지지 말고. 킥이 트위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나 그냥 킥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오고 나서 느꼈는데 여기 한국어 검색이 안 돼. 언젠가 패치해주지 않을까? 언젠가 패치해주지 않을까? 한국어 검색이 안 돼. 일단 내가 한국 방송을 몇 개를 봐가지고 이제 관심사 등록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킥 메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있는데 탐색을 눌러서 사용자 맞춤 추천을 해놓으면은 앞쪽에는 이제 한국어 방송이 떠요. 생각보다 많아 지금. 한국어 방송이 떠요 앞쪽엔. 그리고 좀 뒤쪽으로는 이제 영어가 떠요. 여기까지 한국어 방송이고 이 뒤로는 다 영어야. 영어라든지 이제 다른 언어 방송. 근데 아무래도 인기 그거니 아니 그 관심사 위주라서 한국어 다음은 영어야. 어우 야 개쩐다. 트위치 스트리머 탐방? 아니 님 남의 방 탐방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괜찮다. 아 근데 진짜 한국어 검색 안 되는 거 진짜 너무 아깝더라. 그건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아프리카로 갈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어 검색이 안 되는 게 그게 커요. 근데 넘어가기 이미 늦었지. 아무튼 이날까지 고민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솔직히 말해서 이날 뭐가 있었냐면은 이날 야 저녁에 여장이 일단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는데 저녁에 여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낮에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해. 그렇다고 그냥 혼자 게임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날 게임을 켰어요. 밤에 여장하기 전에 낮에 게임 방송을 켰어. 낮에 게임방을 켰어.
이날 낮에 윈터홈을 몰락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망했어. 오랜만에 해서 망했어. 이거 보시면 선실을 세 개를 간신히 맞출 정도로 보내고, 심지어 이거 보낸 거 도착도 못하고 걔가 나갔어. 이거 보낸 거 도착도 못했어요. 내가 기억하기엔 그래. 이거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을 하고 출발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망했어. 지금도 현재는 유튜브 트위치 동시인데, 그리고 이날 저녁부터 킥 방송을 시작을 했다. 이거 보고서에서 빼면 안 될까요? 이거는 보고서에서 빼고 싶은데, 이거는 보고서에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보고서에서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던지지 말고. 일단은 보고서니까 넣어야겠지. 이상하지 않아? 네, 이거고요. 네, 그거였고요. 예. 2시간 했거든요. 예. 공략한 거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2시간 했고요. 예. 잠깐만, 이 다음에 하나 더 있지, 그치? 저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까지야. 저 다음에, 아니, 다른 것보다 연장을 했잖아요? 아씨,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고 가야 돼. 이러고 했잖아? 조금만 앞으로 옮기자. 얼굴 안 보이는, 그래. 야, 덥다고 하면서. 그래, 이 화면 보고 합시다. 자,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러고, 방송이 끝나니까, 방송 끝날 때 메인이 키게 뜨는 거야. 방송, 마지막 화면이 키게 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맞냐? 하면서, 그리고서 이거 끄고 나서 이제 여장 해제를 하고 화장도 다 지우고, 앞으로 화장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화장 다 지우고 나서 방송을 다시 켰어요. 그거 하나 없애겠다고 방송을 다시 켰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나보짱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야. 소바 나보짱한테 바로 같이 놀자고 한 거야. 그게 이유야. 이거를 없애고 싶었어. 메인 화면에 여장이 떠있는 게 너무 보기가 싫었어. 아이, 근데 이거 보겠다고 30명이 몰렸어.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거 보겠다고 30명이 몰렸다고. 일단 링크는 유튜브 아래쪽에 올려넣을 테니까 보고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너 발로로 했어요. 나보짱이랑 불러서 억지로 꾸역꾸역 했어요.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억지로 했어. 이날 진짜 그랬어. 나보짱한테 미안한데 나 되게 지친 상태였어. 나도 지친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이날은 게임이 잘 안되더라 심지어. 너도 나한테 잘 안됐잖아. 마음이 지쳐가지고. 야, 사람이 한 30명 모이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오케이. 어찌였죠? 일단 방송을 키는데 방송을 키자마자 베이짱이 게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방송을 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게임을 켰어. 게임 키고 스타를 했죠. 스타를 했죠. 지금 얘기해야 돼. 솔직히 평소에 잘 안 하던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날은. 그래가지고 해보는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내가 손이 안 손하고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런가 너무 힘들더라고. 아 막을 수 있어. 피아만 맞아. 막을 수 있어? 네. 근데 몹을 못 잡아요. 이러면 오케이? 아래 지상군을 못 잡는 거죠. 어떻게 됐지? 잡고 있어 나. 이날 베니짱하고 게임 열심히 했다. 그래도 한 3시간을 했네. 근데 솔직히 이날 베니짱한테 너무 미안한 게 내가 게임을 이날 되게 못했어. 어제 그 충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나 봐. 게임을 되게 못했어. 심지어 평소에 하던 것도 아니고 이상한 다른 걸 했단 말이에요. 마스터랭크 올려야 하는데 다른 거 해가지고 게임은 게임대로 죽치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너무 개똥 쌌어. 그리고서 솔직히 처음에 게임 찾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스위치 망했어. 어허. 아 드롭스 보상 빼. 맞아 이거 드롭스 보상 왜 있어 이거. 언다잉이란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되게 봤을 때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 설명이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 근데 이 자식이 어디서 진짜 뭔가 애매했어. 뭐가 애매했냐면은 내 체력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거든요. 싸우다 보면 체력이 안 보여.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체력이 안 보여. 조준을 해. 어디서 조준을 해. 그게 좀 컸어. 이해 없이 받았어. 내가 죽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때 이동을 하는데 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 이동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일단 갔는데 어디? 우리는 조용히 도망치는 거야. 여기 주변 다 털고 가서 좀비랑 같이 싸우는데 지금 체력이 83이거든요? 내가 사람도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별로 안 아프게 맞은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맞을 때마다 피가 10인가씩 깎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터지는 게 데미지가 엄청 커. 근데 이걸 표현해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피가 13이 남았어요. 와 진짜 이거 그 직관성이 없어 게임에.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직관적이지가 않아. 아니 애가 죽으면 터진다는 거 표현도 안 해줬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심지어 내 체력이 별로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즉사야. 뭐 죽어서 알아야 한다야?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은 아니잖아. 와 그래가지고 아프단다. 아파서 죽어. 이거 피 보자마자 짜증나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싸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죽을 것 같긴 했어. 안 죽을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제일 커. 이게 업적이 두 개가 떴거든요? 내가 피해 상태에서 죽이는 거랑 첫 죽음이랑 두 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죽었는데 때리는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렸거든요? 얘가 죽어도 때려! 얘가 죽어도 때려! 미친 게임인 것 같아. 나 그래가지고 원래 한번 죽으면은 다시 게임을 하던가 해야 하잖아요. 짜증나가지고 바로 게임 껐어요. 바로 게임 끄고 조승민님이 게임같이 발로 하자길래
바로 발로 켰어요. 발로 켜니까 나부장 못들어. 이날 이날 발로 켜니까 바로 나부장 와가지고 어 나비짱 왜 발로 함 이러더라. 솔직히 말해서 조승민님이랑 있을 때는 나 이제 게임 진지하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랑 할 때 진지하게 함? 아니. 그치. 근데 진지하게 안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음? 그렇긴 해. 아 근데 뭔가 그게 있어. 조승민님이 뭘 하든 간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 알죠 여러분? 그게 좀 강해. 약간 나는 기본만 해주는 느낌. 그 다음 나머지 내 알아서 하는 느낌? 어 아니 나보짱은 기본은 안 하는데 뭔가를 어. 해줘. 아 기본은 안 하는데 뭔가를 해줘? 어 나보짱은 그래. 그러니까 괜히 조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 보통 기본이라고 하면은 적이 어. 오면은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소리라든지 어. 들리면은 그리고 적이랑 교전을 하게 되면 아군이랑 적이랑 교전을 하면은 아군이 혹시라도 질 경우를 대비해서 트레이드를 위해서 같이 나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이라고 하는데 나보짱은 트레이드가 기본적으로 없어. 없어 맞아 기본적으로 없어. 어 트레이드가 요즘은 없어. 해주지 않아? 어 요즘은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어. 근데 트레이드는커녕 뒤도 안 봐줘. 기본적으로 그 보통 싸우는 곳이면은 각이 최소는 두 군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각이 하나인 곳에서 싸우는 경우는 별 그렇게 없어요. 뒤를 안 봐줘. 뒤를 안 봐줬는데 앞에서 같이 싸워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보짱한테는 뭔가가 기대해줄 기본을 기대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숨어서 적 둘을 잡아. 그럼 이제 뭐라고 할지 애매한 거야. 야, 숨어 있어서 둘을 잡았는데 심지어 안전하게 둘을 잡아. 숨어 있어서 안전하게 둘을 잡았는데 거기서 트레이드를 해줬으면 물론 운 좋으면 나도 살았겠지만 운이 안 좋았으면 그냥 둘 다 죽는 거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애매해. 어떨 때는 숨어가지고 다섯 명 잡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심지어 저기 숨어있는 걸 찍고 와가지고 그냥 죽을 때도 있어. 뭔가 애매한 거야. 야 이걸 트레이드를 해달라고 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잘하고 있다고 해야 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불만만 계속 말하는 거지. 아 트레이드 해줬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중간중간 해주긴 하잖아 요즘에. 근데 그 예전에 그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를 조승민님이 해.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조승민님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나도 에임 좋지 안 좋지 않나?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은 적이랑 1대1에서 이길 거란 기대감이 없어. 아 난 기대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1대1에서 이길 거란 기대감이 없어. 내가 조승민님을 보는 게 그거야. 아니 안 좋은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있냐면 조승민님 아이언이잖아. 우리랑 매칭을 하면은 적어도 못해도 브론즈 높으면은 실버 골드 이런 사람이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솔직히 에임 싸움에서 지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거기서 버티는 게 뭐냐면은 에임 싸움에서 지더라도 뭔가 자기가 유리한 전장이 한 군데는 있어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보짱은 숨어있는 게 나보짱의 전장이야. 거기서 연막 펼치고 그럼 이제 오면 죽는 거야. 그런 트랩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있다고 예측하는 걸 다 계산하고 또 빠져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런 게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튀어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드 각을 보려고 한다던가.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은 쳐. 보통은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상대가.
그것 때문에 나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승민이 기본적으로 이제 에임이 잘 안 되고, 근데 그 전장이 없어. 어딜 가든지 조승민이 킬을 따면은 와 뽀로 개뜬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 뭔가 그게 전략이 되기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조승민이한테 직접 말해야 하는데 진짜 근데, 영상이나 좀 몇 개 좀 더 보고 왔으면 좋겠어. 특히 사이퍼를 할 거면은 사이퍼 잘하시는 분 있거든. 와사비라고 그분이 있거든. 사이퍼 장인. 모든 맵에 가이드 영상이 다 있어. 모든 맵에 가이드 영상이 다 있어. 모든 맵까지는 아닌가? 그 어지간한 맵 보면 사이퍼 영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본 함정이라든지. 아 약간 그거네. 이렇게 그 뭐지? 봤는데 그거를 학습을 안 한다 그런 느낌이잖아 라비짱은. 아니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 아니 그 아까 전에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우리 팀의 부김이 각폭 싸는 거 내가 그거 학습하려고 했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님? 보면은? 그런 거랑 반대? 비슷하지. 그런 거랑 비슷한데. 애초에 사이퍼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레이나 말고 다른 캐릭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어. 아무리 봐도 레이나 할 체질은 아니란 말이죠. 연막도 아닌 우리랑 같이 해서 레이나를 하기에는 레이나 자체가 에임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키를 무조건 따야 돼. 스킬을 쓰려면. 근데 눈총도 보면 이상한데 써. 예를 들어서 이 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A쪽으로 가면은 A로비에서 메인을 먹어놓고 A인사이트를 할 때 눈총을 던지잖아 레이나가. 보통 그렇게 가잖아. 가끔 상대가 A메인을 좀 빡세게 먹으면 A메인 들어갈 때 쓰고. 조승민님은 소바가 A메인을 먹어줘도 A메인에다가 눈총을 던져. 심지어 A메인에다가 눈총을 둘 다 던져. 그리고 이제 눈총이 없어. 그 상태에서 킬을 해야 돼. A 메인에 아무도 없어도 일단 눈총을 던져. 내가 그거 보고 아무리 봐도 레이나의 캐릭터를 할 사람은 아닌 거야. 그렇다고 소바시키기 좀 그렇잖아. 아니 차라리 소바가 나아. 그런가? 차라리 큰... 소바로 화살을 이상한 데 날려도 드론이 어쩌다 있잖아. 찍히면은, 어쩌다 찍힐 수도 있고 드론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차라리 소바가 나아. 레이나로 눈총을 다 쓰고 심지어 A 메인에다 눈총을 하나만 쓰고 진입을 했어. 아군이 다 진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진입을 했다고 쳐. A 인사이트에 눈총을 던지고 눈총이 끝나고 나가.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나비짱은 뭐가 어울리는지, 뭐 하랑찐 뭐가 어울리는지, 나는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 자기가 어울리는 거 하고 있겠지.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타격이야. 나는 무조건 앞서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하랑찐은? 하랑짱은 모르겠어. 에임이 개쩌는데 뒤를 잘 돌거든. 사이퍼가 솔직히 하랑짱은 나보다 에임이 좋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뒤를 잘 돌아. 근데 타격이 뒤도는 것도 맞거든. 하랑짱 Z 잘하잖아. Z 자주 하잖아. Z도 앞서 나가는 Z가 있고 뒤도는 Z가 있어. 그러니까 하랑장도 거의 비슷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조승민님은 같이 하려면은 좀 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탑재 어느 정도 탑재한 항상 말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심지어 발로 얘기예요. 심지어 그게 있어. 조승민님은 마이크도 안 쓰잖아. 마이크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안 써. 안 쓰는데 채팅은 겁나 열심히 해. 야 우리하고 대화를 하라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지 말고. 팀장은 마샬 겁나 잘 쓰는데 팀장은 그냥 너무 말을 고집해. 많이 해. 그냥 말을 많이 해. 아니 그게 아니라 플레이스타일 보면은 마샬을 열심히 써. 잘 써. 잘 쓰는 건 인정해. 너무 마샬을 고집해 진짜.
아 진짜 다 끝까지 고식 받으라고 돈이 남아 도는데. 근데 그게 있어. 마샤를 잘 쓰는 사람이 응. 오퍼를 쓰면은 연사력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어 맞아 그건 인정. 어 심장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좀 사주지 않을까? 근데 팀장은 근거리전 하면은 개 취약해지더라. 어, 난 근거리전 계약 개강하고 팀장 계약하고 그 반대야 나랑 팀장이랑. 뭐 아무튼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어쩌다 보니까 조승민 님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요. 저는 부긴 말고 딴 거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나보짱. 나보짱 저번에 말했잖아. 나보짱 사이퍼도 되게 잘할 것 같아. 사이퍼? 나 이미 야비짱 하는 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각 폭을 미친 다 하긴 하는데. 진짜 별거 없이 메인 함정이 되게 강해 지금 사이퍼가. 거기에 아군 연막이 같이 쳐주면은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사이퍼는. 근데 난 아군을 못 믿겠어 요즘. 연막 지원만 해주면은 걔 혼자서 메인 그냥 싹 다 막을 수 있어. 연막 지원이 있나? 연막 지원? 아군 연막을 아는 사람이 하면 됐지. 어... 그럴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이 듭. 요즘 들어 자꾸 연막 모르는 사람이 드는 경우 있잖아. 나 그때부터 아,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가. 아니면은 이제 연막 지원 필요 없는 캐릭터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감시자 중에 세이지도 연막 지원 사실 필요 없고. 세이지는 내가 그냥 좀 간간히 쓰잖아 투플리 살 때만. 세이지도 아니면은... 있고 그리고 그거 누구세요? 킬조이. 킬조이도 나쁘지 않아. 킬조이. 킬조이는 그냥 달려오는 거 막을 수 있잖아. 나 그런 용도로 좀 쓰긴 하고 많이. 러쉬 막으면서 핑 찍어주면 어차피 아군들 다 모이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내가 엔트기 하면 어떤? 네. 엔트리? 엔트기 하면 많이 잘 들어가긴 하잖아, 보면은. 아닌가? 모르겠어. 나보짱 엔트리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니까, 나랑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보짱도 잘 들어가고 나도 잘 들어가. 둘이 같은 곳을 봐. 아니 보통 1선 엔트리가 들어가면은 그 뒤에서 2선 엔트리가 1선 엔트리 못 본 곳을 보고 쏴준다던가 그런 걸 해줘야 하거든. 근데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1선인지 둘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뒷라인들이 숨어있는 애한테 죽어. 맞아. 우리는 숨어있는 애를 지나쳐서 이미 들어갔어. 그럼 이제 다른 숨어있는 스팟을 찾아. 근데 가까운 곳을 못 봐가지고 거기서 져. 보통 그렇더라고. 맞지. 그래서 투 엔트리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 뭐 나는 약간 척후나 그런 거에 좀 잘 맞는 것 같긴 하던데. 척후는 아군 연막하고 좀 긴밀해야 돼, 내 생각은 그래. 연막이랑 동시에 진입을 해야 하거든. 맞아. 세팅 좀 다시 해야겠다. 요즘 연막 키려고 하니까 씨 뭔가 연막 키는 버튼이 안 보여. 씨 옆으로 쭉 돌려야지 나와. 야 씨 이것 때문에 나 씨가 요즘 들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원래 빨리 했잖아 평소에. 내가 겁나 빨랐잖아 이전에. 개빨랐는데 뭔가 이제 연막 보면서 한참 동안 있어.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가 옆으로 가 있으면은 너무 이게 연막이 그 치는 그 동그라미 있잖아. 그 동그라미가 안 보여. 어딨어? 찾다가 씨 겁나 찾다가 그때 보이고. 씨. 아무튼 원래 가운데 하루 있었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호로도닥도닥 하고 씨 말 돌리고 다 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따지기 다른 거야. 아이 그만해. 나 보고서 마무리 좀 짓자. 이번 주 보고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